안녕하세요, 라이프송 여러분. 라이프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1장부터 7장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의 그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역대상의 주제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역대상 서론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역대상 서론 먼저 보시고 역대상 함께 읽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그러면 역대상 요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 말씀, 역대상 요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역대상 1장부터 7장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1장. 아담은 셋의 아버지입니다. 셋은 에노스의 아버지이고, 에노스는 개난의 아버지입니다. 개난은 마할알렐의 아버지이고, 마할알렐은 야렛의 아버지이고, 야렛은 에녹의 아버지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의 아버지이고, 무드셀라는 라멕의 아버지이고,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입니다. 고멜의 아들은 이스그나스와 디박과 도발마입니다.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입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입니다.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입니다. 구스는 니므롯의 아버지인데 니므롯은 그 땅에서 뛰어난 용사가 되었습니다.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임에 사는 백성의 조상이며 또 바드루심과 기슬루임과 갑돌임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블레셋 백성은 기슬로함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의 맏아들은 시돈이고 또 다른 아들은 헷입니다. 가나안은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의 조상이며 또 히위 사람과 알갓 사람과 신 사람과 아르왓 사람과 스말 사람과 하마 사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입니다.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섹입니다. 아르박삭의 아들은 셀라이고 셀라의 아들은 에벨입니다.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들의 이름은 벨렉입니다. 그에게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은 그 시대에 그 땅이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벨렉의 동생은 욕단입니다.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히살마웩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압의 아버지입니다. 셈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는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아들은 이러합니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욧입니다. 그 밖에 다른 아들의 이름은 게달과 마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싸와 하닥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입니다. 아브라함의 첩인 그두라는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습니다. 욕산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입니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라야입니다.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입니다.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입니다.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입니다.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딤나와 아말렉입니다. 루엘의 아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입니다. 세일의 자손.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입니다.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입니다. 로단에게는 딤나라는 누이가 있습니다. 소발의 아들은 얄람과 마나학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며 시므온의 아들은 이야와 아나입니다. 아나의 아들은 다손이며 다손의 아들은 하므람과 에스반과 이드람과 그란입니다. 에셀의 아들은 디란과 사이왕과 야아간이며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입니다. 에돔의 왕들.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에돔에는 그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부올의 아들 벨라는 에돔의 왕이었는데 그가 다스린 성의 이름은 딘하바였습니다. 벨라가 죽자 세라의 아들 보스라 사람 요밥이 왕이 되었습니다. 요밥이 죽자 대만 사람 후삼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닷은 모압 땅에서 미디안을 무찔렀습니다. 그가 다스린 성의 이름은 아윗입니다. 하닷이 죽자 사물라가 왕이 되었습니다. 사물라는 마스레가 사람입니다. 사물라가 죽자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강가에 위치한 르호봇 사람입니다. 사울이 죽자 약볼의 아들 바알하나니 왕이 되었습니다. 바알하나니 죽자 하닷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다스린 성의 이름은 바이입니다. 하닷의 아내는 무에다벨입니다. 무에다벨은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입니다. 하닷이 죽었습니다. 에돔의 족장은 딤나와 알랴와 여덱과 오올리바와 엘라와 비논과 그나스와 대만과 밉살과 막디엘과 이람입니다. 이들이 에돔의 족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 2장.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입니다. 유다의 자손.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입니다. 이들의 어머니는 가나안 여자 수아의 딸입니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를 죽이셨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은 모두 다섯 명이 되었습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입니다. 세라의 아들은 모두 다섯 명인데 그들의 이름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입니다. 가르미의 아들은 아간입니다. 아간은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물건들을 숨겨놓았다가 이스라엘의 재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입니다. 헤브론의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입니다. 람은 암미나답의 아버지이고 암미나답은 나손의 아버지입니다. 나손은 유다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나손은 실마의 아버지이고 실마는 보아스의 아버지입니다. 보아스는 오벳의 아버지이고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맏아들은 엘리압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비나답이고 셋째 아들은 시므이입니다. 넷째 아들은 느다넬이고 다섯째 아들은 라떼입니다. 여섯째 아들은 오셈이고 일곱째 아들은 다윗입니다. 이들의 누이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입니다. 스루야의 아들은 세 명이고 그들의 이름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입니다. 아비가일은 아미사의 어머니이고 아미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비입니다. 갈렙의 자손.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그의 두 아내 아스바와 여리옷을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갈릭과 아스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입니다. 아스바가 죽자 갈렙은 에브랍과 결혼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훌입니다. 훌은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는 부살렐의 아버지입니다. 그 뒤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헤스론이 마길의 딸과 잠자리를 같이 하니 마길의 딸이 수급을 낳았습니다. 수급은 야일의 아버지입니다. 야일은 길르앗 땅에 있는 성 20개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슬과 아람이 야일의 마을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그낙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도 빼앗았습니다. 그들이 점령한 마을은 모두 60개입니다. 이들은 모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입니다.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뒤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헤스론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아스울입니다. 아스울은 드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라무엘의 자손. 여라무엘은 헤스론의 맏아들입니다. 여라무엘의 아들은 람과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이야입니다. 여라무엘에게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아다라입니다. 아다라는 오남의 어머니입니다.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겔입니다. 오남의 아들은 삼매와 야다이며 삼매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입니다. 아비술의 아내는 아비하일입니다. 아비술과 아비하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아방과 몰릿입니다. 나답의 아들은 셀렛과 아빠임입니다. 셀렛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입니다. 이시는 세산의 아버지이며 세산은 알레의 아버지입니다. 야다는 삼매의 동생입니다.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입니다. 예델은 자녀 없이 죽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벨렉과 사사입니다. 이들은 여리무엘의 자손입니다.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야르하라는 이집트 종이 있었습니다. 세사는 자기 딸을 아르하와 결혼시켰었는데 세산의 딸이 아떼를 낳았습니다. 아떼는 나단의 아버지이고 나닷은 시밧의 아버지입니다. 시밧은 에블랄의 아버지이고 에블랄은 오벳의 아버지입니다. 오벳은 예후의 아버지이고 예후는 아사리아의 아버지입니다. 아사리아는 헬레스의 아버지이고 헬레스는 엘르아사의 아버지입니다. 엘르아사는 시스메의 아버지이고 시스메는 살룸의 아버지입니다. 사슴은 여가메아의 아버지이고 여가메아는 엘리사마의 아버지입니다. 갈렙의 자손. 갈렙은 여라무엘의 동생입니다. 갈렙의 맏아들은 메사이고 메사는 십의 아버지입니다. 십의 아들은 마레사이고 마레사는 헤브론의 아버지입니다.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와 다뿌아와 레겐과 세마입니다. 세마는 라함의 아버지이고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입니다. 레겜은 삼매의 아버지입니다. 삼매의 아들은 마온입니다.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입니다. 갈렙의 첩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았습니다. 하란도 가세스라는 아들을 두었습니다.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계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입니다. 갈렙은 마아가라는 첩을 또 두었습니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의 어머니입니다. 또 마아가는 사압과 수아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사압은 맛만나의 아버지입니다. 수아는 막베냐와 기부야의 아버지입니다. 갈렙의 딸은 악사입니다. 갈렙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훌은 에브라다의 맏아들입니다. 훌의 아들은 소발과 살마와 하렙입니다. 소발은 기랏 여라임의 아버지고 살마는 베들레헴의 아버지이며 하렙은 벳가데스의 아버지입니다. 기랏 여라임의 아버지인 소발은 하로메와 무누옷 사람의 절반을 자손으로 두었습니다. 기랏 여라임 족속은 이델 족속과 붓 족속과 수마 족속과
미스라 족속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이들 족속에서 소라 족속과 에스다올 족속이 나왔습니다. 살마의 자손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족속과 아다롯벳 요압과 마나 족속 절반과 소라 족속입니다. 야베스에 사는 서기관 족속은 디라 족속과 시므아 족속과 수가 족속입니다. 이들은 레갓 가문의 조상 한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입니다. 다윗의 자손 3장. 헤브론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은 이러합니다. 그의 맏아들은 암논입니다. 암논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 아이노암입니다. 둘째 아들은 다니엘이고 그의 어머니는 갈멜 사람 아비가엘입니다. 셋째 아들은 압살롬이고 그의 어머니는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입니다. 넷째 아들은 아도니아이고 그의 어머니는 학기십니다. 다섯째 아들은 스바디아이고 그의 어머니는 아비달입니다. 여섯째 아들은 이드르함이고 그의 어머니는 다윗의 아내 에글라임입니다. 다윗의 여섯 아들은 헤브론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을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을 3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은 이러합니다. 다윗과 암미엘의 딸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다른 아들은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레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고 모두 9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 밖에 첩이 낳은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또 다말이라는 딸도 두었습니다. 유다의 왕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의 아들은 아비야입니다. 아비야의 아들은 아사이고 아사의 아들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은 요람이고 요람의 아들은 아하시야이며 아하시야의 아들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의 아들은 아마샤이고 아마샤의 아들은 아사랴이며 아사랴의 아들은 요담입니다. 요담의 아들은 아하스이고 아하스의 아들은 히스기야이며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이고 아몬의 아들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의 아들은 이러합니다. 맏아들은 요아난이고 둘째 아들은 여호야김입니다. 셋째 아들은 시드기야이고 넷째 아들은 살룸입니다. 여호야김의 뒤를 이은 사람은 여고냐이고 여고냐의 뒤를 이은 사람은 시드기야입니다. 바빌로니아 포로 시대 후 다윗의 자손.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긴 아들은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낫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바입니다. 부다야의 아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고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니아입니다. 그들의 누이는 슬롬이십니다. 스룹바벨은 다섯 아들을 또 두었는데 그들은 하스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디아와 유삽헤셋입니다. 하나냐의 자손은 블라디아와 여시아입니다. 여시아의 아들은 르바야이고 르바야의 아들은 아르난입니다. 아르난의 아들은 오바디아이고 오바디아의 아들은 스가냐입니다. 스가냐의 자손은 그의 아들 스마야와 스마야의 아들 하투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밧으로 모두 6명입니다. 느아랴의 아들들은 에로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으로 모두 3명입니다. 에로에네의 아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국과 요인안과 들라야와 아나니아로 모두 7명입니다. 유다의 다른 가문 4장. 유다의 자손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입니다. 소발의 아들 르야는 야앗의 아버지이고 야앗은 아후메와 라앗의 아버지입니다. 이들은 소라 가문입니다. 에담의 아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이고 그들의 누이는 하수렐보니입니다. 분후엘은 그들의 아버지이고 에셀은 후사의 아버지입니다. 이들은 베들레헴의 아비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후손들입니다. 두고의 아버지는 아스울입니다. 아스울은 헬라와 나아라라는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아스울과 나아라의 아들은 아우삼과 헤벨과 데문이와 하아스다리입니다. 이들은 나아라의 자손입니다. 헬라의 아들은 세렛과 이소알과 에드난입니다. 고스는 아눅과 소메바의 아버지입니다. 고스는 하룸의 아들 아이엘의 가문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고통 중에 아들을 낳았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땅을 더 많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계셔주시고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구한테도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수아의 형제 글룹은 무일의 아버지이고 무일은 에스돈의 아버지입니다.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드인나의 아버지이고 드인나는 아르나아스의 아버지입니다. 이들은 모두 레가의 자손들입니다. 그나스의 아들은 운니엘과 스라야이고 운니엘의 아들은 하닥과 무오모네입니다. 무오모네는 오브라의 아버지입니다. 스라야는 요압의 아버지이고 요압은 게라아심에 사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곳에는 기술자들이 살았기 때문에 기술자 골짜기라는 뜻으로 게아라심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이고 갈렙의 아들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이며 엘라의 아들은 그나스입니다. 여알랄레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라야와 아사렐입니다. 메렛은 파라오의 딸 비디아와 결혼하여 미디암과 삼매와 에스드모아의 아버지가 되는 이스바를 낳았습니다. 메렛은 유다 사람인 아내를 또 두었습니다. 그 아내는 예렛과 헤벨과 여고디엘을 낳았습니다. 예렛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었고 헤벨은 소고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고디엘은 사노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호다야의 아내는 나암의 누이입니다.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은 에스드모아 그일라의 아버지입니다. 그일라는 가민 사람이고 에스드모아는 마아가 사람입니다. 시몬의 아들은 암논과 린나와 베나난과 딜론이고 이시의 아들은 소액과 벤소헷입니다.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셀라의 아들이며 레가의 아버지인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인 라하다와 배를 짜는 집안의 아버지 야스베아이며 모압과 아스비네함을 다스렸던 요김과 고세바 사람과 요아스와 사랍입니다. 이 가문에 대한 기록은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 셀라의 아들들은 옹기장이입니다. 그들은 느다임과 그데라에서 왕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시므온의 자손. 시므온의 아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입니다. 사울의 아들은 살룸입니다. 살룸의 아들은 밉삼이고 밉삼의 아들은 미스바입니다.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고 함무엘의 아들은 사골입니다. 사골의 아들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아들 16명과 딸 6명을 두었으나 그의 형제들은 자녀를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문은 유다만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시므이의 자녀는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뎀과 돌락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복과 하살수심과 벳바리아와 사하라임에서 살았습니다. 이 성들은 다윗왕 때까지 그들이 다스렸습니다. 이 성들에서 가까운 마을 다섯 마을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입니다. 바알까지 다른 마을도 있었는데 그들은 이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가문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예후가 있었는데 예후는 요시비아의 아들이고 요시비아는 스랴의 아들이고 스랴는 아시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멜로에네와 아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시사가 있는데 시사는 시비의 아들이고 시비는 알론의 아들이고 알론은 여디아의 아들이고 여다야는 시므리의 아들이며 시므리는 스마야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각 가문의 어른들이며 이들의 집안은 크게 불어났습니다. 이들은 양을 칠 목장을 찾으려고 그들의 성 입구인 골짜기 동쪽까지 나아갔습니다. 이들은 기름지고 좋은 목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땅은 매우 넓고 평화로웠으며 옛적에 함의 자손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위에 기록된 사람들은 유다왕 히스기야 때 그돌에 왔습니다. 그들은 한 백성의 장막을 쳐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던 모우님 백성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는 모우님 백성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양을 칠 수 있는 목장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시의 아들인 블라디아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은 시므온 백설 500명을 이끌고 세일산지에 사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남아있던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르우벤의 자손 5장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맏아들입니다. 그는 맏아들로서 특별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한 까닭에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그 특권을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족보에도 르우벤의 이름은 맏아들로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강했고 그의 집안에서 지도자가 나왔으나 맏아들의 권리는 요셉의 집안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입니다. 요엘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스마야는 요엘의 아들이고 스마야의 아들은 곡이며 곡의 아들은 시므입니다. 시므의 아들은 미가이고 미가의 아들은 르아야이며 르아야의 아들은 바알입니다. 바알의 아들은 부에라이고 부에라는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아시리아 왕 디글라 빌레셀이 부에라를 사로잡아갔습니다. 요엘의 형제들과 그의 전체 가문은 그들의 족보에 적혀있는 대로입니다. 여이엘이 족장이고 그 다음이 스가랴와 벨라입니다.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고 아사스는 세마의 아들이며 세마는 요엘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느보산과 바알부몬까지 이르는 아로엘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동쪽에서도 살았습니다. 그들의 땅은 유프라데스 강가의 사막까지 이르렀습니다. 길르앗 땅에서 살기에는 가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옮겨가 살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벨라의 자손은 하갈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하갈 사람들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길르앗 동쪽의 모든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갓의 자손 갓 지파 사람들은 르우벤 자손 가까이에서 살았습니다. 갓 자손은 살르가까지 이르는 바산 땅에서 살았습니다. 요엘이 족장이고 그 다음 인물인 사밤입니다. 야네와 사밧도 지도자입니다. 갓 자손의 친척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긴과 시아와 에벨로서 모두 7명입니다. 이들은 아비아일의 자손입니다. 아비아일은 후리의 아들이고 후리는 야로아의 아들입니다. 야로아는 길르갓의 아들이고 길르갓은 미가엘의 아들입니다. 미가엘은 여시세의 아들이고 여시세는 야도의 아들입니다. 야도는 부스의 아들입니다. 아하는 압디엘의 아들이고 압디엘은 군위의 아들입니다. 아하는 그들의 집안의 지도자입니다.
갓 자손은 길르앗과 바산과 바산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론의 모든 목장 끝에까지 퍼져 살았습니다. 유다왕 요담과 이스라엘왕 여로보암 때 이들의 이름은 모두 갓 가문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전쟁 용사들. 르벤과 갓과 동쪽 므낫세 반지파는 4만 4,760명의 군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패와 칼을 쓸 줄 알고 활도 잘 다루는 용감한 군인들로서 전쟁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하갈 사람과 여드루스와 나비스와 노답 백성과 전쟁을 했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동쪽 므낫세 반 지파 군인들은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갈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갈 사람들과 힘을 합해 싸운 사람들까지도 모두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하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았으며 10만 명의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갈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자손을 도와주셨으므로 그들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동쪽 므낫세 반지파. 동쪽 므낫세 반지파에는 많은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이르는 땅 전체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각 가문의 지도자는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에디미아와 호다위아와 야디엘입니다. 이들은 모두 용감하고 유명한 사람들로서 각 가문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백성, 곧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백성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디글라 빌레셀이라고도 하는 아시리아의 불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불왕은 르벤과 갓과 동쪽 므낫세 반 지파의 백성을 사로잡아서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레위의 자손 6장.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고핫의 아들은 아브람과 이스알과 헤블론과 유시엘입니다. 아브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입니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엘르아살은 비느아사의 아버지이고 비느아스는 아비수아의 아버지입니다. 아비수아는 북기의 아버지이고 북기는 우시의 아버지입니다. 우시는 스라이아의 아버지이고 스라이아는 무라욧의 아버지입니다. 무라욧은 아미랴의 아버지이고 아미랴는 아이둡의 아버지입니다. 아이둡은 사독의 아버지이고 사독은 아이마아스의 아버지입니다. 아이마아스는 아사랴의 아버지이고 아사랴는 요하난의 아버지입니다. 요하난은 아사랴의 아버지입니다.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사랴는 아마랴의 아버지이고 아마랴는 아이둡의 아버지입니다. 아이둡은 사독의 아버지이고 사독은 살룸의 아버지입니다. 살룸은 힐기야의 아버지이고 힐기야는 마사랴의 아버지입니다. 마사랴는 스라야의 아버지이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의 아버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을 시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사로잡아 가게 하셨을 때 여호사닥도 끌려갔습니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게르손의 아들은 림니와 시므이입니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입니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을리와 무시입니다. 이들은 레위의 각 가문의 조상입니다. 게르손의 아들은 림니이고 림니의 아들은 야앗이며 야앗의 아들은 심마입니다. 심마의 아들은 요아이고 요아의 아들은 이또입니다. 이또의 아들은 세라이고 세라의 아들은 여아드레입니다.
고앗의 아들은 암미나답이고 암미나답의 아들은 고라이며 고라의 아들은 아실입니다. 아실의 아들은 엘가나이고 엘가나의 아들은 에비아삽이며 에비아삽의 아들은 아실입니다. 아실의 아들은 다앗이고 다앗의 아들은 우리엘입니다. 우리엘의 아들은 우시아이고 우시아의 아들은 사울입니다. 엘가냐의 아들은 아마세와 아하욧입니다. 아하욧의 아들은 엘가나이고 엘가나의 아들은 소베이며 소베의 아들은 나앗입니다. 나앗의 아들은 엘리압이고 엘리압의 아들은 여로암입니다. 여로암의 아들은 엘가나이고 엘가나의 아들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맏아들 요엘과 둘째 아들 아비아를 두었습니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을리이고 마을리의 아들은 림니이며 림니의 아들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의 아들은 우사입니다. 우사의 아들은 시므아이고 시므아의 아들은 학기야이며 학기야의 아들은 아사야입니다. 성전 음악가.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서 음악을 맡을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온 후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까지 회막에서 찬양을 맡았습니다.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들은 규칙에 따라 일을 했습니다. 음악가들과 그들의 자손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고앗의 집안 중에 노래하는 사람 헤만이 있습니다. 헤만은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입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여로암의 아들입니다. 여로암은 엘리알의 아들이고 엘리알은 도아의 아들입니다. 도아는 숲의 아들이고 숲은 엘가나의 아들입니다.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고 마앗은 아미세의 아들입니다. 아미세는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입니다.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고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입니다. 스바냐는 다앗의 아들이고 다앗은 아실의 아들입니다.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고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입니다.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은 고앗의 아들입니다. 고앗은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입니다. 헤만의 오른쪽에서 헤만을 돕는 아삽은 헤만의 형제였습니다. 아삽은 베레가의 아들이고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입니다.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고 미가엘은 바아세아의 아들이며 바아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입니다.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고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며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입니다.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고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며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입니다. 시므이는 야앗의 아들이고 야앗은 게르손의 아들이며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입니다. 헤만이 왼쪽에 서서 헤만을 돕는 또 한 사람은 에단이었는데 그는 무라리 집안의 대표자입니다.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고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며 압디는 말룩의 아들입니다.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고 하사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며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고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며 바니는 세멜의 아들입니다. 세멜은 마을리의 아들이고 마을리는 무시의 아들입니다.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고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입니다. 다른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서 제각기 특별한 일을 맡았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바치는 일과 향단 위에서 향을 피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으며 지성소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을 맡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론의 아들은 이러합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이고 엘르아살의 아들은 비느하스이며 비느하스의 아들은 아비수아입니다. 아비수아의 아들은 북기이고 북기의 아들은 우시이며 우시의 아들은 스라이아입니다. 스라이아의 아들은 무라욧이고 무라욧의 아들은 아마랴이며 아마랴의 아들은 아이둡입니다. 아이둡의 아들은 사독이고 사독의 아들은 아이마아스입니다.
레위 사람의 땅. 아론의 자손이 산 곳은 이러합니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고앗 가문이 먼저 제비를 뽑아 레위 사람 몫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유다 땅 헤브론 성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 주변의 밭과 마을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이 받았습니다. 이처럼 아론의 자손은 도피성 가운데서 하나인 헤브론을 받았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 밖에도 림나와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힐렌과 드빌과 아산과 벳세메스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성들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로부터서 여러 성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게바와 알레멕과 아나톡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이들 고앗 가문은 모두 13개의 성을 받았습니다. 고앗 가문의 나머지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 서쪽 므낫세 반지파로부터 10개의 성을 받았습니다. 게르손 가문은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사는 므낫세 지파로부터 13개의 성을 받았습니다. 므라리 가문은 제비를 뽑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로부터 12개의 성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 사람에게 이 모든 성과 목초지를 주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갖고 있는 여러 성도 제비 뽑기를 통해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고앗 가문의 일부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성과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을 받았는데 그곳은 도피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밖에 그들이 받은 성과 게셀과 용모함과 벤호론과 아얄론과 가드림몬입니다. 그들은 이 성들과 그 주변에 있는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고앗 가문의 나머지 지파는 서쪽 므낫세 반지파로부터 아넬과 그 목초지 그리고 빌르암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게르손 가문은 동쪽 므낫세 반지파로부터 바산 땅 골란과 그 목초지 그리고 아스타롯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이사갈 지파로부터는 게데스와 그 목초지, 다브락과 그 목초지와 라못과 그 목초지 그리고 아넴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아셀 지파로부터는 마살과 그 목초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후곡과 그 목초지 그리고 르옥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납달리 지파로부터는 갈릴리 땅, 게데스와 그 목초지, 한몬과 그 목초지, 그리고 기랴다임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므라리 자손의 남은 자손은 스불론 지파로부터 림모노와 그 목초지, 그리고 다볼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요단강 동쪽, 곧 여리고 건너편에 사는 르우벤 지파에게서 베셀과 그 목초지, 그리고 야사와 그 목초지를 받았으며 그대목과 그 목초지, 메바악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갓 지파로부터는 길르앗 땅 라목과 그 목초지,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 헤스본과 그 목초지, 그리고 야셀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이사갈의 자손 7장.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습과 시므론으로 모두 4명입니다. 돌라의 아들은 우시아,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입니다. 이들은 각기 자기 집안의 지도자입니다. 다윗왕 때 돌라의 족바에 오른 용사의 수는 2만 2,600명입니다. 우시의 아들은 아스라이아이고 아스라이아의 아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아입니다. 이 다섯 사람은 모두 지도자입니다. 그들의 족보에 오른 사람 중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는 다 합하여 3만 6천명입니다. 그렇게 군인이 많은 것은 그들의 아내가 자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사갈 가문의 족보에 나타난 용사는 모두 8만 7천명입니다. 베냐민의 자손.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모두 3명입니다. 벨라의 아들은 에스본과 우사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이리로 모두 5명입니다. 이들은 각기 자기 집안의 지도자입니다.
그들의 족보에 오른 사람들 중에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는 모두 22,034명입니다. 베겔의 아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아살과 엘로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목과 아비아와 아나돗과 알레멧입니다. 이들은 모두 베겔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의 족보에 올라있는 용사는 2만 200명입니다.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고 비란의 아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훅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알입니다.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각 집안의 지도자입니다.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는 17,200명입니다. 순빔과 훈빔은 모두 이대 아들입니다. 후심은 아헬의 아들입니다. 납달리의 자손. 납달리의 아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룸입니다. 이들은 모두 야곱의 아내 비라의 자손들입니다. 므낫세의 자손. 므낫세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므낫세는 아람 여자를 첩으로 두었습니다. 그 첩은 아스리엘과 마길을 낳았습니다.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입니다. 마길은 훈빔과 순빔의 누이 마아가를 아내로 얻었습니다. 므낫세의 둘째 아들은 슬로브앗입니다. 그는 딸만 두었습니다. 마길의 아들 마아가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습니다. 베레스의 동생은 세레스이고 세레스의 아들은 울람과 라겜입니다. 울람의 아들은 부단입니다. 이들은 길르앗의 자손입니다.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고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마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욱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습니다. 스미다의 아들은 아이안과 세겐과 리카와 아니암입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에브라임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이고 수델라의 아들은 베렛이며 베렛의 아들은 다앗입니다. 다앗의 아들은 엘르아다이고 엘르아다의 아들은 다앗입니다. 다앗의 아들은 사밧이고 사밧의 아들은 수델라입니다. 에브라임이 또 에셀과 엘르앗이라는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이 가드로 가서 그 성 백성의 소와 양을 훔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드 원주민들이 에셀과 엘르앗을 죽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동안 슬퍼하자 그의 가족이 와서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 뒤에 그가 다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아내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은 아들을 얻었으나 자기 집에 재앙이 내렸으므로 그 아들을 브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입니다. 세에라는 아래 벤호론과 위 벳호른과 우센세에라 성을 세웠습니다. 브리아의 아들은 레바와 레셉입니다. 레셉의 아들은 델라이고 델라의 아들은 다안입니다. 다안의 아들은 라단이고 라단의 아들은 암미웃이고 암미웃의 아들은 엘리사바입니다. 엘리사마의 아들은 눈이고 눈의 아들은 여호수아입니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베델과 그 주변 마을에 살았으며 동쪽으로는 나하란과 그 주변 마을, 서쪽으로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 그리고 세겜과 그 주변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들의 땅은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 이르렀습니다. 므낫세 땅의 경계는 벳산의 여러 마을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자손이 이 마을들에서 살았습니다. 아셀의 자손.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브리아입니다. 그들의 누이는 세라입니다.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며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입니다.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누이 수아를 낳았습니다. 야블렛의 아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이들이 야블렛의 아들입니다. 소멜의 아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입니다.
소멜의 동생 헬렘의 아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입니다. 소바의 아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훌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입니다. 예델의 아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입니다. 울라의 아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입니다. 이들은 모두 아셀의 자손으로서 각 집안의 지도자이며 뛰어나고 훌륭한 용사들입니다. 이들의 족보에는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 2만 6천 명이 올라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역대상 8장부터 14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